괜찮은데 방해하지 마. 맞춰 눈곱 대고 와야지. 맞춰 눈곱 대고 왔어요. 맞춤 보여주다가 저 보면은 못생겨서 안 돼요. 전화가 왔었군요. 왜 그런 생각하냐고. 맞춰. 성일이요. 여건이요. 야식 안 먹었거든요. 아직 안 먹습니다. 저 다이어트 합니다. 민수 형, 아니 무슨 설날 멘트를 치고 있어요, 여기서. 민수 형, 사촌 형입니다. 장가 가라고 지금 하는 형.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최정환 씨. 어구, 어구. 어구, 어디 가요? 어구, 어디 가요? 아, 뭐, 제 양말. 양말. 마초 씨. 돼지라니, 재하야. 젊은 씨. 눈 떴어요. 자다가 오니까 눈 떴어. 쫄보는 이러고 있어요, 맨날. 진짜 고양이 안 같아요? 사람 같죠? 그러니까 자는 듯 깨웠다.
지금 귀찮아. 오우 귀찮아. 오우 귀찮아. 오우 귀찮아. 오우 귀찮아. 오우 귀찮아. 오우 귀찮아. 쫄보는 자기가 애교 부리고 싶을 땐 쫄보가 애교가 진짜 많아요. 너무 싫어. 꼬리 싫어. 쫄보 애교 진짜 많이 부려요. 둘 다 애교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애들이 둘 다 좋아해서 쫄보가 바닥에서 받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어? 뭔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인데? 맞추시... 아유 또 양말이 맞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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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빠한테 눈 뽀뽀하지 말고. 인사하세요. 저요? 나 저랑 닮았나? 오오오오오오 이찬아 오 이찬아 오 이찬아 아빠 키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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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들 수염 모아두진 않아요. 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앞니 보여주려고 했는데 싫어하네.
볼살 하쿠나 마타다 맨날 퇴근하면은 이러고 있죠. 애들이나 괴롭히고. 귀찮아. 귀찮아. 수염 걸렸나 보다.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녀서 자꾸 애들이 깨우더라. 준혁이 형 왔나? 행복하래.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지. 지원이. 만지는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좀배 만지는 거 그루밍 해줘. 이러다가 좀배 만지는 거써 싫어하지 않아.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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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저는 머리 대고 있는 거 좋아해요. 마초는 잘 안 때려요. 쫄보는 가끔한 듯이 툭툭 치는데 가녀소고 다이애너소고 아이고, 내 탈이 나오네. 화질이 좋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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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타워요? 가능하시겠어요? 애들이 지금 7kg 때인데.
15kg를 견뎌낼 수 있으시면. 준혁이 젤리? 젤리가 왜 있네. 발을 털을 좀 밀어야 되는데 마초 발 털이 많이 자랐더라. 워낙 실해서. 요즘은 습도가 알아서 잘 유지되더라고요. 거의. 졸려. 그 졸려. 발톱 깎는 거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환기, 항상 환기해놔야죠. 날도 좋으니. 그 졸려. 목이 맞다. 목이 있지. 쫄보가 애교 부릴 때 봐야 돼. 목이 있다. 계속 모기가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목욕 엄청 싫어하죠. 비법 남자세요. 더워요. 얘네가 워낙 뜨거워서. 싫어. 쫄보가 애교를 많이 부리는데 졸릴 때 빼고 거의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마초 모기, 너 모기 먹니? 마초는 다 먹어요. 그래서 사상충을 좀 잘 해야 돼요. So cute. 아, 뭐, 추, 뭐라 쓰는 거야? 하나, 영어 쓰지 말고 한글 써라. 대한민국에서. 구충하죠. 구충. 여기 집이 또 산 근처라. 벌레가 더 많아서 구충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벌레 먹는 거는 맞춰요. 모기요. 어딨노? 벌레 먹는 거는 고양이들한테는 당연한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벌레들한테서 오는 사상충 때문에. 훔쳐간다고. 고양이 있는 집에 바퀴벌레 맞아요. 이 집에 바퀴벌레가 몇 번 나왔는데 보니까 바퀴벌레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집에 들어와서 개체수가 감소하면 이 집으로 안 들어온대요. 맞아. 벌레는 고단백이라고 하던데 얘네한테 영양식품이라고. 알았어. 마초리 서로 예민해지면 싸워요. 보통 친하고 이상하거나 병원 갔다 오거나 목욕 하거나 이러면. 고양이 대체로 순하죠. 고양이는 이제 환경에 따라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초는 여기가 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그 치즈색이 있고 뚫부는 여기가 하얘요. 이렇게 그게 제일 큰 차이고 사실 외모가 엄청 달라요. 그래요? 순한 고양이들 진짜 많은데. 맞아, 뚫부는 하얀 살이 있어요. 마초는 치즈색이 있어요. 마초 손에 손깍지를 껴봤냐고? 제 손가락이 들어가면 마초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머니 졸려. 어머니 졸려. 졸린가 봐. 코 엄청 말랐어. 찍는 비법이요? 그냥 얘네가 이쁘게 생겨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우와. 오구 똥배. 오구 똥배. 재채기하면 채트링 안 해요. 마초리 자는 데가 있어요. 마초는 여기서는 제가 있을 때만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보통은 저기 여기서 자거나 저기 투명 해먹에서 쫄보는 저 위에 마초는 투명 해먹 저기서 자고 이제 주로 밤에 잘 때는 안방에 가서 다 같이 자요. 고양이들과는 쫄보는 장난감 뭐로든 잘 노는데 마초가 잘 안 움직여서 마초는 육포로 놀아줘요. 육포로 뛰어다니게. 아우, 어우, 뭐해. 손 뜯어먹네. 손 왜 여기 올려놓는데? 손 왜 여기 올려놔? 응? 보통 제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와요. 제가 밖에 있으면은 밖에 있고 안방에 있으면 안방에 있고 같이 있어서. 아휴, 씻어야 돼. 그쵸. 보통 위에서 뭐 떨어져서 깨질 만한 거는 안 올려놔요. 한 번씩 떨어뜨려서. 사진 찍는 비법은 그냥 여러 장 찍어서 잘난 거 올리고. 마초 이제 3살하고 몇 개월이지? 3살하고 한 7개월 됐네요. 분장은 극장에서 지웠는데 머리도 스프레이 다 있고. 어디가요? 또 한 마리. 것이 저것이 아, 저 냉장고 앞에 있네. 냉장고 앞에서 이제 울기 시작하면 배고프다고 하는 거라 창틀에 올라가요.
개티를 잘 안 타요. 개티를 쫄보만 가끔 한 번씩 타고 맞추는 거들도 넘버. 아, 환상동화. 재밌죠. 어우, 리언씨. 또 대학로 스타 리언씨 아닙니까? 에? 대학로 오는 날마다 아트원 와서 커피 한 잔씩 갖다 넣어라.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대학로 올 때마다 오늘 세종이 형 공연인가 아닌가 해서 세종이 형 공연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가고. 두산이 사랑하는 리언발. 두산의 아들이죠. 두산의 아들. 내 질이. 야, 질이 뭐냐. 시드가 2020년이다. 아직 2000년도에 머물러 있네. 뭘 하지 마. 두산의 아들? 아, 내가 먼저 안 했어. 여기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이. 아유, 엄마도 왔네요. 경민 엄마. K-I-N, 그쵸? 즐이죠. 알겠어. 너가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겠냐? 안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키아이엔이 이제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키아이엔을 옆으로 돌리면 히지도 않네. 옆으로 돌리면 즐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냐. 희지야. 희지 집이랑 또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 이걸 설명해야 된다. 또 시대는 바뀌고.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아쉽게 끝났죠. 네. 킨텍스. 그럼요. 저희 친구들은 다 알죠. 얼굴이 뜨거워. 엄마 저 어디가. 저 살 빼야 돼요. 아, 아니 그럼 어른이지 리언아. 너도 수영 좀 나야지. 응? 이 티셔츠 아주 사고 치는 소리가 들리네. 맞춰 말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말 진짜 많아. 얘가 너 언제 일어났냐? 어른이죠. 어른. 공연이 벌써 2시간 반 전, 3시간? 3시간 전이니.
위에서 지금 사고 치고 있어가지고 좀. 이 분장 뭘 깨끗이 치우고 샤워를 해야 될 거 같아. 저 난간에서도 좀 계속 좋아. 야, 너 내려와. 잠시만요. 야, 내려와. 맞춰. 어허. 내려오세요. 방송 켜놔가지고 혼내지도 못하고. 혼나고 왔습니다. 아이고, 난리다. 앉는 걸 싫어해서. 사고 치면 자기 사고 친 거 알아서 먼저 도망가. 여기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저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안방 갔나 보네. 쫄고 시선이 그쪽이어서. 나 저 말들고 엄청 많이 해. 대꾸를 그쵸 씻고 쉬어야 되네요. 대저택이요. 한번 떨어지면 다시 안 올라가겠지. 얼른 집 사서 벽에 지금 이제 애들 스텝 뭐래 캣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벽에 박아가지고 따다다다 다닐 수 있게 한번 만들고 싶어서 집을 얼른 사고 싶습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네. 씻방? 아 성일이 형 그 씻방이요. 그럼 욕 같네. 씻방. 그쵸. 위험한데, 이제 가끔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막 돌아다녀. 애들 때문에 왔어요. 여기 집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고양이들이 수직 공간을 좀 해소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집이 언덕백인데, 언덕백이어서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친구가 없고 이제 애들 뛰어다니기 좋으니까 그래서 왔죠. 마음 졸이라고 그러니까 아휴. 근데 여기 와서 애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바깥에 보면은 고양이들이 베란다로 봤을 때 막 차들이 움직이거나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그 모습이 보이면 좋고 이제 적당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높이가 있고 이러면 애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맞죠. 리온이 또 뭐라 했어? 아, 집 좋네요, 오빠. 그러게. 리연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냐? 손해볼 짓을 자꾸 하네. 응?
손해 볼 짓을 해. 똑똑해야 돼. 맞아요. 얘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그치, 마초리 집에 뭐 얹혀 사는 거죠. 애 다 애들 건데. 어, 준현이 형. 준현이 형. 미안하다. 조심하자. 응? 조심하자. 그래. 항상 아트원으로 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넣고. 승현이요. 승현이요. 리은이가 옛날에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비 신경 안 쓰고 먹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배달비? 어, 배달비 막 엄청 신경 쓴 적은 없는 것 같다니까.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러더라고. 씻방이요? 씻방은 제가 샤워를 해야 되는데. 씻방은 좀 힘들 것 같고. 같이 안 봐요. 전 저 혼자 따로 봐요. 양발이요? 아직 양발 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웬만하면 막 엄청 더럽지 않은 이상은 많이 샤워 안 하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리 아니요? 다 지웠어요. 분장은 극장에서 다 지우고 왔습니다. 오, 700명. 아, 안녕하세요. 700분. 네. 안녕하세요. 기세중입니다. 웨이브. 아이고. 아이리한테 쉬웠어요. 대학로 어깨깡패 송광의 배우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고3. 아, 올해 고3 참 힘든 것 같아요. 광희씨 곧 만나요. 아렌지. 아이고, 이 블루책 달리신 분이 오셨네. 오승훈 씨. 네? 오승훈 씨. 오찡찡 씨.
이거 슬경 연락해야 되는데. 슬경도 봐야 되는데, 슬경이 밥 많이 사줬거든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슬경한테 좀. 조금 싸. 막, 막 엄청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는데 엄청 튼튼하고 좋더라고. 무너졌어. 한 번씩 그 캣타워 하면 그거 조여야 돼. 계속. 계속 풀려서. 나쁜 남자야. 인스타, 갑자기 저 제품. 선희쌤, 너 머리 잘라야 돼요. 우리 또 저기 위에 보면 선희쌤입니다. 제 머리를 항상 잘라주시는 선생님인데 그 뭐 자, 다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다들 누우시고 누워서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멋진 선생님 전체. 아, 저 아마 안방에서 자는 것 같아요. 정혁이 어서 오고. 승훈이 원래 지 할 만만 하고 가요. 아, 누워서 다들 보고 계십니까? 안방 엉망진창이라 좀 그렇고. 안녕. 좋은 꿈 꾸세요. 선이쌤. 쌤 샵 이름이 뭐였지? 나 샵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뭐였지? 아무튼. 저도 쉬어야 되는데, 전 내일 하루 종일 쉬거든요. 복층에 대한 로망, 저도 사실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힘들어요. 집에 있었는데 운동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힘들게 해요. 공연 없으면 전 그냥 집에서 누워있어요. 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트러블 얼굴은 씻었습니다. 트러블 여기 났었는데 거의 바로 없어졌네. 아, 예뻐요. 예쁘고 좋은데 장단점이 있죠. 청소 아주 귀찮습니다. 계단 청소 정말 귀찮고 공간 활용 이런 복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 위에 방이 두 개 있거든요. 위에 방 작은 방 하나, 옷방 하나, 안방 하나, 부엌 따로, 거실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조는 괜찮은데 조금 비효율적인 복층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귀 유전입니다.
강한이 가고, 강한이 잘 자고. 취해서 강제 에스컬레이터 넘어지셨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 술을 안 먹어서. 술 안 먹는데도 한번 넘어졌었어. 복장에서. 화장실 두고 갑니다. 제 꿈이 성공한 도시 남자여가지고. 꿈이 약간 성공한 도시 남자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면 집 리모델링 컨셉은 성공한 도시 남자. 성공. 아, 될 줄 알았는데. 하긴 진짜 의뢰 많이 하더라고. 가은아, 왜 또 들어왔냐? 고양이도 지금 없다. 다 퍼져가지고. 고양이자. 근데 이거 잘하죠? 이거 물을 가끔 일주일에 한번 그냥 분무기로만 대충 좀 주면은 안 좋고 잘 자라. 고양이 집에 맞아. 여기 집도 애들 때문에 거의 애들 80. 이러고 일찍 일어나요. 한 9시쯤 일어나요. 어, 말라 죽었어? 근데 잘 안 줬던데. 나도 얘 데려온 지 한 그렇게 오래는 한 3주 4주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대충 보셨어도 안 좋던데. 새벽에 저 보통 한 5시쯤 자요. 일이 없으면은. 맞아요. 물에 이렇게 담궈주기만. 막 틸란 듯이야. 맞아. 수훈이 또 왔냐? 할 거 없냐? 와서. 아이 경민이 좋은 인생이지 그것도. 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시면 지금 당장 주무세요. 5시까지 그냥 요즘 개는 훌륭하다 1편부터 보고 있어요. 너무 웃겨. 너무 재밌고. 그 개는 훌륭하다 그 강영욱 선생님이 강아지들한테 하는 방송이 얘네 고양이한테도 먹히는 게 되게 많아요. 광고 이퀄, 이퀄 갈게. 이퀄 진짜 갈게. 나는 보면서 공부도 할 겸. 개는 훌륭하다 보고, 요즘 그 왓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무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키딩. 지금 캐리 팬이라 키딩도 보고 있고, 그리고 셜록도 다시 한번 보려고요.
쉬는 오랜만에 쉬는 기간이라 못 봤던 거. 맞죠? 싸우죠. 맞아요. 레드북 돌아온다고 하던데 보러 가야지. 집에 네. 게임 내 핸드폰이 몇 대 있어가지고 게임도 하고 플스도 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어헵 해주세요. 동현연출님이 동현연출님한테 개인 메일 보내주세요. 조금 주짓수를 보여달라고. 기리버 집에 실세는 회복 시작을 해야 왜 999개를 샀냐. 아 너무 웃기네. 야 왜 999개를 샀어. 너무 웃기네. 원래도 먹어봐야 정신 차릴 테다. 참이면은 진혁이가 경수형이 한게
같은 형인가? 성일이 형이랑? RNJ도 아주 좋은 작품이고 힘든 작품이죠. RNJ 진짜 힘들어요. 피터. 아, 배워. 맞아. 배워 끝나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 같네요. 배워. 제가 맨날 여기 지금 배워 연출하는 친구 같이 들어와 있는데, 난 배워 하면은 잭 너무 하고 싶다. 웃는 남자요. 제가 나중에 EMK 오디션이 뜨면 EMK와 연이 없어서. 우리 주... 심심하네. 안경 써도 될까요? 블루라이트 차단. 차단 완료. 이선동 클린센터 너무 재밌었죠? 이건 깨진 겁니다. 혹시 물어보실까봐. 아직 안 고쳤습니다. 제 시야에 안 걸리거든요. 소처럼 일해. 소처럼 일하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좋은 것 같아요. 베어에서 저는 퀸맵 좋아해요. 처음부터 퀸맵 뭐 스타일도 있고 호흡 쓰는 것도 퀸맵이랑 되게 잘 맞고 해서. 안경은 안경을 고쳐야 되는데, 아 이게 시야에 안 걸리니까 그래도 아까워. 돈 아까워. 퀸맵 정뱅 퀸맵을 불러달라고요? 오 그런 모든 걸 알게 종의 여왕 맵이 다가와 너와 함께 있었네. 난 여왕은 인간의 환상을 꿈에서 보여주는 여왕. 백갭시. 그쵸. 아 진짜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복층이면 빌라입니다. 네.
RNJ 학삼이요. 사실 저는 학삼을 제일 하고 싶긴 해요. 막 싸움도 있고 칼싸움도 있고. 야 봉준아, 너 아까 내 말에 답장 안 하더라? 아까 봉준 단톡방에서 봉준이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아트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 뭐가 튼튼하신 것 같냐고, 뭔 말이야? 뭐? 아, 뭐? 털 뭐? 욕할 뻔했네, 승훈아. 한 명이라도 얻어 걸려라 하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아무도 안 오더라고. 시원한 바깥. 졸고 일어난 소리? 그루밍 하네. 그냥 갔다 와라 또. 그래. 우리 승훈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라. 다시 자네. 나도 애들 많이 사줬다. 뺏어 먹지만은 않았어. 그치, 성공한 도시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저는 안방에서 자요. 커피를 많이 먹어야 하루에 한 잔? 보통 안 먹고 그냥 조금 이제 커피 먹는 이유가 커피 먹는 건데 이제 카페인 자체가 잠깐 단타로 목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사실. 결과 너네 집이 더 가까워? 너 집 어디냐? 경민아? 아 맞아, 가은이도 집에 가깝구나. 우리 낙성대 8번. 야 낙성대 8번 좀 멀다. 미안하다. 태진이 형 아프지 말고.
가지는 못하니까. 참,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라방을 한 번씩 해야 되나? 안경 아예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시야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재밌고. 공연 때 그냥 아예 대놓고 마셔요. 시드니 호수에서는. 야, 승훈이 왔습니다. 야, 또 승훈이가 왔네. 왔다 갔다 몇번 하는, 한 다섯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가은아, 자라. 얘를 그럼 집으로 와라. 사라나, 사라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라나 좋아요. 승훈이 전린홍 진짜 잘하겠다. 승훈아, 지금. 10점 내게, 9점 드릴게요. 대신 파울 없고. 응? 10점 내게, 나 9점 주고, 파울 없이. 부러지거나 다쳐도 병원비 내지 않기. 농구할 때 승훈이 발가락도 못 들어가죠. 좋아하는 운동이요? 운동 좋아하는 건 많은데 딱히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 벌써 너무 좋더라고요. 공연 봤는데 그때 서건이 형, 서건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형, 서건 윤서건, 서건이 형그 창섭 맞죠? 이창섭. 근데 난간이랑 팔씨름 해달라고.
망상이다. 순우도 석구도 석구가 참 매력 있더라고요. 석구 캐릭터가 속상? 속상인가요? 모르겠어. 아유, 저보다 힘센 사람들 엄청 많죠. 엄청 많. 어, 벌레. 벌레다. 벌레 잡고 왔습니다. 벌레 잡고 싶다. 변기 소리 들렸어.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말벌 아저씨. 어, 영환이요. 아니면 벌레. 딱딱한 벌레. 풍뎅이 같은 거 들었어요. 벌레들도 살아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괜찮아요. 벌레 방충망 열려있지는 않아요. 방충망 열려있지는 않은데 그 사이 틈으로 들어오나봐. 아, 손유동이
다들 주목해주세요. 아주 좋은 배우입니다. 지금 형 뭐하고 있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뭐야, 마리퀴리. 마리퀴리 홍대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고. 노린지 아니었어. 야 승훈아, 왜 와서 하 그러냐. 손유동이가 형이죠. 저보다 형이지. 자, 킥킥킥킥 하는 송상훈이 배우. 빠른 85년생이고 성은 송, 이름은 상훈. 이번에 두 번째 작품 하고 있습니다. 데뷔는 머더러였고 지금 두 번째 마리퀴리로 공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세심해요. 손유동이는 이제 학년으로 따지면 새학년 형이고, 송성훈이는, 성훈이 형 몇 학번이지? 03이지. 그치, 03학번. 야, 리언 아직도 안 나갔냐? 형 뭐, 아, 형 뽕할 때 맞다. 미안, 미안. 아니, 내 거에서 떠들지 말고 따로 겐톡을 하자, 어? 지금은 나만 주목받는 시간이다. 유동이 형하고 상훈이 형은 학교 다닐 때 같이 살았죠. 학교 동기. 03. 상훈이 형, 03년생이시래. 여기 혜인. 혜인님께서 03년생이시래. 형 03학번. 나한테 중독됐지. 자, 근데 말 딴 데로 새니까 다들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집중해. 02년생. 우리 송상훈 배우님은 03년생입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고, 좋은 배우입니다. 800분이 넘었네. 왜 이렇게 늘죠? 부담스럽고. 아무 생각 없이 키운 건데. 0N년도에 사람이 태어났나요? 사람은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리언이 또 머더러를 제가 봤죠. 그래, 보통 그 라이브 하면 다 금방 나가던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응? 인사만 한번 하고 나가던데 다들 오래 있네 좀. 응. 나 혼자 관심 받으려고 그랬는데. 01년생. 그러면 여기서 한 나이 90년생. 90년생 있나요? 제 친구들? 외로워? 90년생 있나요? 90년생. 저도 공연하면서 90년생을 잘 못 만나요. 손, 90년생 손. 0123님. 여 친구 맨. 98은 아니에요. 백말띠. 91년생. 02년생. 90년생 손. 아, 나이스. 꽤 많네요. 어, 목이다. 올라갔어요. 아, 복층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복층은 모기가 올라가면 못 잡아요. 모기가. 01년생 친구 죄송해요. 동생. 제가 또 위는 없어도 아래는 있거든요. 말벌 아저씨. 아, 앉았었는데, 여기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큰 소리 날 것 같아서.
30대는 다 친구 아닌가요? 제가 보통 형 누나들한테는 함부로 하지만 동생들한테는 아주 꼰대. 여기 동생들 많으니까 또 한번 신랄하게 까겠군요. 아, 철록 보러 가? 가고. 97년생 신인 배우입니다, 선배님. 아이고. 와, 얼른 적응해요. 형들은, 형 누나들은, 아유. 꿈이 꼰대여서. 어, 리언이 너 나올 줄 알았다. 딱 너 나올 타이밍이었다. 여기 승훈이 있었으면 승훈이도 한몫 거들었겠지. 꼰대야 진짜. 꿈이 성공한 도시 남자이지만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단체 생활에서 꼰대인. 어, 범죄요. 맨날 내가 형 라이브 가서 보다가. 범죄 형은 꼰대죠. 따꼰. 아, 따꼰 좋네요. 따꼰. 따꼰이. 꼰대이지만 마음 안은 따뜻한 형. 그리고 벌레 잡으러 사라지는 백말띠 말벌 아저씨. 좋은데요? 오늘 좋은 별명 좀 많이. 기라 때는 아메를 마신다. 가나 급하게 어? 급하게 수습하려 하지 말고.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서울에서만 살아서. 인사는 겐톡으로 하죠, 유동이 형. 여기는 내가 주목받는 공간이니까. 희지 잘 가고, 오래 봤다. 순유동 조용히 하고. 아, 이후도 왔고. 우리 프렌치. 이런 말 해도 될까? 조금 속상해도 있잖아. 차라리 잘 된 거야. 너를 몰라본 거. 나는 꼰대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다 안정한 꼰대는 남이 하라는 거 안 하지. 이 형 나가고 있어? 알을 마시는 꼰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성공한 도시. 근데요. 별명은 기숙 좋지. 들어가십시오 형님. 또 꼰대는 일찍 자죠. 또 노래하지 말아주세요. 또 그런 거는 또 잘 듣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소통이 작용이 되버렸네. 그러니까 갑자기 컨셉이 이렇게 원래는 애들 보여주려고 한 건데 왜 갑자기 또 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넌 맨날 맨날 내꺼 너 내꺼 뭐 보러 왔냐? 야, 너 내꺼 뭐 보러 왔어? 애들 자요. 완전 꿀잠. 이거 확대가 되나? 확대되네. 13년 전에 한걸 얘기하고 있네. 환동. 동자로 끝나는 걸 좋아하네, 너가. 엄복동도 좋아하겠네. 미안. 보도지침, 보도지침 받았구나. 맞아. 이선동, 반동, 보도지침. 맞군요. 똑똑하신 분이 많군요. 이제 다들 나간 것 같네요. 이제 채팅창이 아주 클린하고 좋네요. 야, 여기다 이러냐. 목동 같은 새. 야, 너도 나가라. 야, 강퇴 기능 없나요? 강퇴 못하나? 댓글 신고는 있네. 강퇴를 못하다니. 가자. 마이가 아 그럼 약간 썰을 하나 풀자면 베어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제 그 전신 프로필. 쪼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아빠만 관심 받았어. 그래, 너네 나랑 만들었죠. 다은이가 배어를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데, 배어를? 배어가 또 열심히 불러야 되는 노래라. 그냥, 살살. 나도 항상 기억해, 처음 널 본 순간, 내게 키스했을 때, 세상이 멈췄어.
이제 문제 앞에서 너 없이 서 있는 나 기도가 답이라면 무릎 꿇겠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이제 그만 우리 둘 헤어지자 잊지 않을게 우리 추억들 정리 잘 자고 아 형은 형 살 많이 빠졌어 사실 안 빠졌어 이제 빠졌어 오늘 걸어왔어 집에 한 세종고장 전에 내려서 걸어왔어 아, 어, 전신 프로필, 맞아. 전신 프로필을 저희 이제 프로필 촬영 날 찍었는데 그 역대 피터 옷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피터 옷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누구 거였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옷 뒤에 마이를 자켓을 어깨 그리고 등 가운데 이거 다 찢었어요. 일단은 입어야 되니까. 입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아니면 옷이 없어서. 그래서 다 등을 다 찢어서 입었는데 팔이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안 오는 거야. 어깨가 다 뒤로 이렇게 가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쫙 당겨서 입었는데도 옷이 안 돼서 그래서 주머니에 손 꽂고 찍은 거예요. 저도 피터여서 조금 순딩하게 찍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꽂지 않으면 차렷이 안 돼서 비하인드 스토리 공연 끝났으니까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포즈가 나왔고 그냥 주머니에 꽂고 착하게 있으니 또 그 얼굴이랑 몸이랑 따로 놀더라고요 상의는 체격이 큰데 그때 상의 말랐나? 그래서 그렇게 나와버렸죠 이런 의상팀 얼마나 당황할 만해 그 바지는 경수형 거였어요 피터 건 아무것도 안 맞아 허벅지만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속옷 것도 안 맞았어요 그 아마 찢은 게 속옷 거였을 거예요 근데 속옷도 워낙 슬림하니까 상이 그때 말랐었구나 네 아마 이제 소호가 키가 크니까 비율이 좋으니까 이제 조금 길고 얇고 해서 옷이 좀 안 맞았어요 어, 벌레 봤어요 저희 봄 그랬습니다 가은아 아직 안 나갔냐 그랬죠 벌써 그때 그 프로필 찍을 때 추웠는데 우리 잠깐 끊겼네요 막 엄청 크진 않은데 두꺼워서 그래서 좀 안 맞나 봐 상이 말라서 상이 지금도 말랐는데 저도 말라야 되는데 아. 손이 뜨거워 이제 손이 좀 자유로워 그리고 물 먹으러 갔어요 아.
그지? 매체형 말은 맞아요. 딱 좋아요. 그래요. 유도소년. 상이 지금 마르지 않았나? 상이 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되게 말랐었는데. 재밌네요. 또 관심 받으니 힘도 생기고. 딱 이러고 반신욕하면서 잠깐 졸다 깨면은 아주 노곤노곤하게 잘 수 있죠. 근데 이거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몸무게 쟀는데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좀 뭐, 뭐. 관심 받으면 힘 생기죠. 스페셜 플레이. 아 근데 그거 너무 헷갈렸어. 그 가사를 반대로 외워야 되는 게 비슷한 멜로디. 아 강은이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쳐주네. 식단이요. 지금 제가 식단이라고 얘기할 게 없는데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뼈만 빼고 다 깎아드립니다. 오해예요. 뼈도 깎여요, RNJ. 그리고 RNJ 하면서 거의 저만 살이 찐 것 같죠? 그때 RNJ랑 그리스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도. 올게요. 민초파죠. 민초. 빅맥 다섯 개 요즘 못 먹을 것 같아요. 빅맥 다섯 개 요즘 생각보다 많이 못 먹더라. 하, 아 쫄보 올라오다가 실패했네. 쫄보도 살이 쪄가지고. 야. 아닌지 아 거기 짜장면 아주 맛있어요. 간짜장이 최고예요. 형들 짜장을 정태경 형이랑 규동 형 짜장을 그렇게 많이 비벼주는데. 노래방 18번. 노래방은 안 갈지도 모르겠네. 동환이 형 너무 말랐죠. 동환이 형은 한 손으로 들죠. 민초. 저 여기 왔어요. 꼭 맨날 똥꼬로 아빠 얼굴. 목이 물렸어요. 뭐. 뭐가 기둥이 형도 가벼우니까 한 정모 정도 되면 이제 아 묵직하다 이 느낌. 정모가 그때 그리스할 때 96kg였나? 95kg였나? 저거 안기는 거 엄청 싫어해. 저희 쫄보 마초 계정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비공개로 그냥 사진 올리용으로 해놨다가 검색에 쫄보 마초 치면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쫄보 관심 많이 필요해요. 둘 다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곧 있으면 마초도 나올 거예요. 쫄보 똥꼬 안녕.
너무 졸리면 자야죠. 너무 졸리면 자야죠. 맞춰 지금 안방에서 보니까 뻗었더라. 그래서 그랬지. 털 많이 빠지죠. 고양이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봐요. 쪼빌라. 아이 김준이 어서 오고. 김준일병 즉 군대 후임입니다. 김준일병 어서 오고. 부엉이 성대모사요? 모르겠어요. 왜 하게 됐지? 에, 부엉이 소리를 들었는데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 꼬꼬기 가끔 해줘요. 가끔. 비염이요? 힘들어요. 비염 있으면은. 그게 알러지성 비염인지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망원경. 잘합니다. 원래. 복충의 좋은 점은 보기 좋아요.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하나 뭐라고? 가하나 뭐라고 했냐? 응? 못 봤다. 안 나왔는데 넣었었나? 양 못 파는 케플러. 실제로 그 케플러가 말을 진짜 못했대요. 그리고 진짜 재미없어서 수강생이 없었다고. 둘째는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 사진 작가님 집에서. 그래서 엄마 혼자 있는 게 좀 그래서. 아, 부엉이 소리 내달라고. 오, 오. 놀랬어. 이겁니다. 너무 별거 아니죠. 둘째는 마셔. 둘째는 고등학생. 걔도 너무 이뻐요. 걔만 유일하게 여자. 부엉이었습니다. 야 가은아 자라. 졸업하죠? 따란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졸업 갑자기 졸업 졸업야 뭐하니? 둘째는 캐티예요. 둘째는 그 작가님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마초랑 쫄보는 제가 지은 거라. 그래서 아 이쁜지 이름을 지어줬어야 되나. 맞아요. 쫄보는 저 한심하게 자주 봐요. 어우 시원해. 아유 피자자.
쫄보는 진짜 쫄보여서 쫄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일어나기만 해도 이거 귀피터 제가 잘 쓰고 있죠. 막공날 쫄보 다리길래 마초도 다리가 긴데 쫄보도 똑같죠? 마초랑 이제 3년 반 조금 형제입니다. 마중 나와요. 휘피터 쫄보가 더 예민해요. 그 예민한 부분이 달라서. 마조리는 그냥 마조리입니다. 두피 마사지. 쫄보 추가 엄청 좋아하죠. 아, 보석이 진짜 많죠. 두시네요. 그러네요. 이제 사야겠네요. 저도 반신욕을 한가 때리고. 자, 이제 자야 하니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몇 년 뒤에 킬지 모르니 짧게 제 눈에 들어오는 질문 몇 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노크술의 말입니다. 녹음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라방에서 자주 하는 것도 좀 그러고 해서 네. MBTI 저는 해봤는데 ENFP였어요. 그 짧게 요약으로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던데 당신이 귀엽다는 사실을 아나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MBTI, ENPT, ENFP인가? 대가리 꽃밭이? ENFP 맞는 것 같아. ENFP 대가리 꽃밭. 대가리 꽃밭이요. 아니 그렇게 요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어. 막 대가리 꽃밭 그리고 또 뭐 웃긴 거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제 거. 난 ENFP. ENFP. 시데레우스 홍보.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라는 역병이 돌고 있어서. 근데 오시면은. 되게 밝은 에너지 받고 가실 수 있으세요. 기플러 매력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30초 시대의 메들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의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그리고 이건 시작도 전개도 없이 결론만 정해놓은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감춰진 과정을 찾아. 또 뭐 있을까요? 5월 13일 존경하는 공장님께, 저는 그라치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실례 무릅쓰고 공장님께 편지 쓰니요. 네, 한 이 정도. 샘플러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헤메. 샘플러 특권이요. 한번 그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난 떠나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 없어요.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가니 가고 오랫동안 함께해서 행복했다. 시데레우스 오행시요? 아 이거 진짜 못하는데. 시데레우스는 레모나 같은 우리의 스페셜한 공연이 될 거예요. 다들 보러 오세요. 시대 관극 예정 있으신가요? 막공 전에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되게 레알이죠. 레알로 알아보라. 떡볶이 좋아합니다. 뜻밖이시네. 지셨다. 시데레우스 보러 오세요. 지금 제 공연에 시간이 안 맞으시다면 뭐 휘나 옥진이 형도 정말 정말 좋은 배우고 정말 좋은 케플러예요. 그러니까 보러 오시면 아주 행복한 공연 될 거예요. 마라탕 마라샹궈 둘 다 썩 좋아하시겠습니다. 잘 못 먹어서. 안경 브랜드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브랜드라고 했는데 이뻐서 샀는데 너무 비싸서 한 이틀 고민하다가 샀어요. 티셔츠에 감자 싹이 났네요. 감자 싹에 독 있지 않나요? 사 제이슨의 다른 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짧게 그러면은 성일이 형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딱 보여주려고 하는 매력이 있고 진우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우이가 지금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그 거기서 나오는 풋풋함이 되게 있거든요. 진짜로 열심히 해내는 그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앞에서 받고 있으면. 그리고 준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준혁이 형 참 여린 것 같아요. 마음이 여려서 그 여린 마음을 제가 피터가 좀 강하게 하면은 더 미안해지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승환이 같은 경우에는 저를 리드하려고 노력해요. 승환이 손도 잡고 아무래도 저보다 체구가 좀 작아서. 승환이가 원래 연기 스타일도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훅 집중하게 하죠. 함께 연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진심으로. 옛날에 라이브 하면 1시간 하면 꺼졌는데 또 바뀌었나 보네. 손도 잡고. 감자에 살이 나서 잎이 나서. 차진신 닮은 점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좀 강한 애라고 생각을 해요. 피터 자체가. 피터가,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강함.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한 시간이 안 됐나요? 나이스. 하셨던 모든 작품 중 좀 그냥 지금 기억에 항상 대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말들이 좀 빡세게 외우는 것들이 생각이 잘 나요. 사랑이 안내했죠. 처음에 당신을 바라보라고 재촉한 것도 사랑이고 조언한 것도 사랑이에요. 난 그 사랑에게 내 눈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난 비록 항해사는 아니지만 당신 같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거대한 바다에 멀고 먼 곳이라 해도 기꺼이 항해할 거예요. 뭐 이런 다다다다다다 외우는 것들이 딱 외워야죠. 뭐 환동도 뭐 공중에 있는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면 알고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포탄들이 사정없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딱 돼요. 연극 대사들이 아무래도 호흡들이 다 쭉쭉 길게 하니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열났습니다. 2시 10분이 됐군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인사를 하고 저도 씻고 누울 준비를 해야겠네요. 조금 인사하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티셔츠 뒤에는 감자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700분, 아까 막 800분까지 들어와 주셨는데 이 야심한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힘든 시기에 극장에 찾아와 주시는 거 보면 진심으로 배우들 스태프들끼리 얘기해요. 너무 고맙다. 쉽지 않을 거다. 이 코로나라는 되게 불안함 속에 이제 공연을 보러 와야 되는데 오는 길 뭐 자가를 이용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배우들이 앞에서 침을 튀면서 열심히 연기를 하는 거를 봐야 되고 옆에 꽤나 밀집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 말해야 되지 그런 위험이라기보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공연 전에도 앉아 계시는 관객들 보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오늘 라방킨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고맙다라고 지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면서 그냥 수다나 떨 겸 심심해서 켰는데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공연 막 연기되고 엎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극장 찾아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극장 찾아와 주시지 않고 이 코로나가 지나고 오겠다 이것도 저희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를 감수하고 와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절대.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커튼 콜 때마다 느낌이 또 참 다른 것 같아요. 딱 그리스 때부터인데, 코로나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점점 더. 특히 이번에 심해지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경각심도 이번에 배우들 그게 돌면서 경각심도 되게 많이 생기고 좀 방역 수칙을 더 빡세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언젠가 환상동 마지막 공연 볼 때 마스크를 끼고 공연을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해해요. 산소도 부족하고 벗을 수도 없고 덥고 또 극장마다 컨디션은 다르겠지만 빼고 보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환경인 건 맞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저희 이제 대학로뿐만 아니라 모든 극장, 모든 제작사, 모든 배우들이 진짜 열심히 진심을 다해 공연하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다 같은 마음일 테고
그래서 뭐 제가 대표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지? 그지? 오늘 네 이렇게 새벽까지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만나면 좋고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만큼 무대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스태프들은 그 안에 뭐 방역이든 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든 와주셔도 좋고 멀리서 응원해 주셔도 좋고 뭐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씻으러 맞춰 쫄고 쫄고가 오늘은 시작은 맞춰봤으니까 끝은 쫄고 하겠어. 보기 싫어? 응? 보기 싫어? 쫄고가 카메라를 보고 싶어. 지금 보니까 제 얼굴 마주치고 싶어서 이런 것 같아요. 카메라가 안녕.